할렐루야. 이쪽 친절해. 이리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예, 독산 1동, 구로 1동, 구로 3동 교우분들 안녕하세요. 예, 잠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독산 1동 주임 신부 김원경 타데오 신부와 함께 이 파티마 성모님 발현한 장소에서 이렇게 미사를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또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외국분들 다 함께 하느님께 우리 아름다운 우리의 마음을 봉헌하면서 그 옛날에 히아찐타에게 나타나신 그분의 그 사랑 늘 기억하고 또 여러분들이 미사 예물로 바친 모든 분들 이 성지에서 그들이 다 행복하고 또 이렇게 건강 치유할 수 있도록 미사 중에 함께 기도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이머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다시오 죄다시오 죄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난 하느님의 종들에게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세례의 은총이 저희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그들이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스테파노가 백성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말하였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줄곧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조상들과 똑같습니다. 예언자들 가운데 여러분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의로우신 분께서 오시리라고 예언한 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그 의로우신 분을 배신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천사들의 지시에 따라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의 화가 치밀어 스테파노에게 이를 갈았다. 그러나 스테파노는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가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니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았다. 그리고 일제히 스테파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몰아내고서는 그에게 돌을 던졌다. 그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에 스테파노는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스테파노는 이 말을 하고 잠들었다. 사울은 스테파노를 죽이는 일에 찬동하고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이 예수님께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지 않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예, 이렇게 이 먼 포르투갈 파티마에까지 와서 이렇게 독산 1동, 구로 1동, 구로 3동 교우들, 잠실 교우들 함께 미사하니까 매우 주례하는 영광을 또 김신부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감사드리고 제가 15년 만에 여기를 왔는데 그 사이에 엄청 변했습니다. 저기 삼위일체 대성당이 그때 없었어요. 근데 8,000명 들어가는 그 대성당이 생겼고 아주 굉장히 그 파티마도 더 점점 더 지난 100주년을 지내면서 많은 이렇게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 파티마 성모님이 여기 있던 나무를 가지고 성모님 세 분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 분은 여기 계시고 또 한 분은 이따가 밤에 묵주기도 할 때 행렬할 때 그때 나오시고 또 한 분은 전 세계에 지금 다니고 계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도 전에 언젠가 한번 파트마의 성모님이 오신 적이 있었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복음의 예수님께서는 어제부터 계속 빵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니면서 얼마나 빵을 많이 먹었어요. 지겹대로 빵을 많이 먹었는데 질릴 정도가 됐죠. 어떤 분들은 빵을 잘 못 먹어서 누룽지를 먹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생사가 달린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생명까지 당신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사실 우리는 다 너무나 잘 먹어서 일찍 죽지
사실 우리의 위는 우리 주먹만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실제 우리 먹는 거는 요만큼 먹는 게 아니라 이만큼을 먹고도 그걸 소화시키느라고 씩씩거리고 소화제 먹고 그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못 먹어서가 아니고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순례를 하면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소녀들에게 나타났던 소년과 소녀에게 나타났던 성모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좀 더 가난하고 더 작아지고 더 이렇게 봉사하면서 겸손하게 본당에 돌아가서 잘 살 수 있도록 특히 잠실 본당 교우들 열심히 봉사하면서 하시고 구로 독산동 구로 1동 구로 3동 교우들도 돌아가셔가지고 행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주여 나를 온전히 받아주소서.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무기력과 오늘의 주 하나님 참을 버렸소. 주의 노음으로 제가 하나님 과학을 기억하며 생명하시옵소서. 길이 참을 버렸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에게 이토록 큰 기쁨의 원천을 마련해 주셨으니 기쁨에 가득 찬 교회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가 영원한 즐거움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두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언제나 자신을 바치시고 저희를 변화하여 주시나이다. 그분께서는 희생되셨으나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처형되셨으나 영원히 살아계시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이 넘쳐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접시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 부활을 선포함.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이곳 주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오늘 이 미사 중에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기도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생각하소서. 주님, 저희에게 도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기도를 노래로 합시다. 크게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시어 주님이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며 당자 싸우나 한 말씀을 하소서. 제 영혼이 구원하리라.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전체에서 저희에게 천상 선물을 가득히 내려주시니 복된 이 성사로서 저희가 빛나는 성인들의 무리에 들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어머니.